근데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있기는 또 처음 아닌가? 방송에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다섯 명 그림으로 엠넷에 나오다니 성공했네 우리. 일단 저희가 모여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이렇게 해보자 해부작 해부작 사부작 사부작 했을 때는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엠넷에서 크루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전혀 예상 못했어요. 일단 그게 너무 의미가 있고요. 효섭이 무대 보면서 아 신발 이쁘다 하면서 생각났던 게 나 한창 공연 다닐 때 효섭이 맨날 신는 그 흰색 조던이 있었어. 개구리인 거? 개구리. 대기실에 나랑 둘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는데 효섭이가 사람들은 다 저 새 거 신고 있는데 나 이거 신어서 좀 그렇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. 맞아.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사잖아. 그 낡은 운동화는 마스터피스 방송할 때도 신었었어. 어. 제가 데뷔를 일단 2012년도에 했었어요 원래. 아 이건 안 돼. 얼마 전에 그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차에서 둘이 같이 저희 예전 노래들을 쫙 들었는데 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. 여러분도 듣지 마세요 되도록이면. 이거 딱 처음 시작했다. 됐어 됐어. 예. N. 아 적당해 놀리지 마. 처음에 저는 그때 이제 방송도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팀을 같이 했었던 요즘에 한참 주가를 다시 상승 중인 그 치타 씨가 마스터피스로 다시 데뷔한 치타라고 합니다. 쇼미더머니 1으로 좀 잘 되고 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좀 비전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막상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아 정말 이게 음악이 내 길이 아니구나. 술을 굉장히 혼자 많이 먹었었어요. 왜냐면 잠을 못 잤었어요. 잠을 막 거의 막 3일 동안 못 자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옆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방송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음악은 그냥 취미로 하라고. 제가 완전 비수가 꽂힌 거죠. 제 심장에 그냥 그때 딱 이제 자이언티씨를 만났어요. 음악을 이제 포기해야 할 그런 시기에 2012년도 10월 7일 형한테 데모를 보냈고 형한테 답장이 왔고 메일로. 그 크러쉬 는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좋은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처음에 크러쉬가 보내준 그 메일을 보고 듣고 그 에너지가 너무 크게 느껴서 답장할 수밖에 없었어요. 너무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치. 효섭이랑 처음 만났을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났어가지고 처음 만나서 만든 곡이 샬라샬라 그냥 가이드 했던 게 조금 있다 샤워했는데 음원 차트에서 1위 하고 막 통대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비도 없고 그래 형네 집에서 합숙을 했었어. 맞아 맞아. 너 녹음했을 때 너가 전화 와가지고 형 수고했어요 약간 이런 걸 들을 줄 알았는데 형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고. 처음에 멘붕이었었지. 완전 에디팅 다 해가지고 박자에 딱딱 맞게 막 했었는데 어떻게 되지? 뭐지? 이랬다가 비교해서 들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였어. 얘가 그냥 불렀던 그 자체가 그냥 박자를 갖고 놓으니까. 그래가지고 진짜. 그때 되게 좀 많이 충격 먹어가지고 되게 영향 많이 받았지. 진짜 서로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. 진짜 도움 많이 받지 난. 비비드 크루 이제 자기들끼리 음악적으로 서로 시너지 내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. 그 친구도 대단히 세련되고 깔끔한 색을 내는 아티스트들의 집단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확실히 있다고 봐요.